내가 죽음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생명의 자리로 옮겨앉은 간증보다 더 큰 간증이 있습니다. 내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를 못 박기까지 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간증보다 더 큰 간증이 어디 있겠냐라는 것입니다. 그러면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 폭발적인 생명력을 가진 하나님의 능력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.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그 은혜와는 달리 나의 죄사함에는 반드시 수반되는 행위가 있습니다. 그래서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. 누가복음 5장 3절을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.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. 이스라엘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.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. 누가복음 16장 3절에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.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.